거짓골이다. 한 번도 안 왔나 보네. 응, 왔는데 내가 몰랐을 수도 있어. 이제 슬슬 추워져서 이불을 바꿔봤는데 겉은 오트밀이고 이쪽은 모카. 색상이 두 가지라 가지고 질릴 때마다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애들이랑 색깔도 잘 맞네. 빵 잠깐 가봐. 와 진짜 진짜 귀엽지 않나? 불만 갖다 주면 아주 그냥 계속 까먹겠네. 제일 추천하는 메뉴가 뭐예요? 아메리카노 제외하고는 이제 회식하기에는 저는 차를 먼저 좋아해서 제 홍차 라인 추천을 많이 해요. 에로스랑 가을. 이거는 저의 그게 반영된 시금치. 이게 원래는 뭐였죠? 비타민이었죠? 네. 근데 이제 시금치가 진짜 메뉴로 픽스가 됐습니다. 아, 취소 안 해도 돼요. 메뉴 만들지 말고 뭐 하세요? 네. 그 라떼 그렇게 젓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. 감정만 되지 마라. 아니 진짜 방송 소리가 커도 너무 크니까 이거는 감정되면 안 돼.
결혼식 필요한 테이블 원피스를 하나 장만했습니다. 옷은 진짜 예쁜데 길이가 끝도 없어서 제 키에 맞추려면 조금 한 3cm 정도는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. 프룸에서 산 거고 38,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여기 와이파이 가리는 그림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. 약간 핑크톤? 벽에 걸린 그림이랑 약간 톤을 맞춰가지고 새 걸로 바꿔봤어요. 분위기 전환 겸. 예전 YBM 학생이 청첩장 모임에서 선물로 준 와인인데 이게 뭐더라? 복숭아 맛이 나는 그런 거였나? 복숭아 향이었나? 남았는데 사는 게 없어. 하나만 들고 갈까? 존맛? 여기는 냉면이 진짜 질린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알바다. 치타. 왜 소주를 마셔가지고 운동을 같이 못 가냐고. 응, 오늘 좀 쉴래? 응, 나도 근데 배불러서 많이 못 할 것 같아. 10시 반까지 올게. 나 얼굴이 아예 안 보이지? 신경 쓰지 마라. 이따 올게. 잘 자라. 나 소매치기 당할 뻔한 적도 없어. 근데 그건 진짜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. 나 진짜 오늘 그거 트레이닝 입고 갈까 엄청 고민했다니까. 그러니까 구두 신는 게 너무 힘든 거야. 몸이 아프니까. 그래도 다행이다. 제대로 입고 왔어. 다행이다. 나? 가리비인가? 항상 이래요. 이건 가리비 같고. 이건 뭔지 모르겠다. 영어인가? 맛있겠다. 사실 나 한시부터 그렇게 일이 없었거든. 아니 이번 주에 야근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일이 없었어? 맛있겠다. 정왕 딱이었어. 딱 그냥 감사하게 나오네. 얼마나 빨리 두껍게 진짜 맛있다. 아닌가? 모든 접시가 다 똑같네요.
자기 회사 찍고 있는 사람 같은데 그냥.